지금 채널 구독자 수가 드디어 5,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불과 3주 전만 해도 2,000명대였는데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썸네일에서 말한 대로 수익 공개를 할 건데요. 많은 사람들이 5,000명대 수익은 어느 정도냐? 뭐 5,000명이라 뭐 확고지, 뭐 거지 아니냐?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, 맞아요. 수익 얼마 없어요. 근데 뭐 저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 컨텐츠가 수익 얘기인 만큼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래서 뭐 빨리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최근 15일 동안 수익이 급격히 늘었는데요. 아무래도 조회수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구독자와 조회수 둘 다 늘어났죠. 3월 1일까지 28일 동안의 추정 수익이 약 374달러 정도가 됩니다.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보면 4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이게 불과 3주 전만 해도 제가 구독자 2,000명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더 많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죠. 최근에 15일 동안 하루 평균 25달러씩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보면 한 달에 75달러?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겠죠. 이 부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뭐 그래봐야 그전에 수익이 적어서 지금까지 모두 다 수익을 합쳐도 50달러대 정도입니다.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썸네일을 하나 달아놨죠. 이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모양이 좀 둥글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케플러의 궤도 법칙을 설명한 영상 올리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. 뭐 혹시 다른 걸 기대한 건 아니죠? 이 뭔 개소리야! 아, 장난이고 사실 이걸 뿌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제가 쓸게요. 아, 이것도 아니고 사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이 최초 공개에서 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뿌리거나 영상이 올라오면 그냥 뭐 댓글에 적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요. 아마 최초 공개에서 뿌릴 것 같아요. 이걸 메일로 보내면 뭐 주작이네 뭐네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실시간 같은 최초 공개에서 뿌립니다. 네, 빨리 이제 가져가서 쓰는 게 이득이죠. 그리고 최초 공개에서 뿌리면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그거 받으려고 구독이랑 알람 설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 감사합니다.